오늘도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마샬 다 맞춰놓고요. 네, 피크를 잠깐 빌려주시죠. 마샬 클린톤입니다. 네,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올라가는 걸 배웠죠.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해볼게요. 올라갈 때는 좋다. 이런 식으로 네. 해서 스케일 하나씩 네. 후퇴하신다 네. 생각하시면 돼요. 후퇴하면서 내 굵은 줄로 올라왔다고요? 내려간다 내려가는 거 그렇죠. 네. 네. 게인 한번 넣어볼게요. 네, 음감도 좋아집니다. 네, 그래서 하면. 이런 식으로 네. 하행하는 스케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식으로 해서 넓게 써주시면은 좀 다양하게 스케일을 네.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